자, 저희는 또 다음 선수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무보님과 햇님. 32강 예선전. 예. 주말에 난투 예선전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무보님께서는 모두들 지켜봐죠. 잉클링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 잉크링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있으면 데미지가 증폭된다는 단순한 설정이 있고, 햇님 피치께서는 부유로 거리쟁이를 하는 그런 파이터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아! 사실 부탁했어요! 자, 이게 또 피치 같은 게또 약간 좀 운빨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 무들이 랜덤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썩은 무. 썩은 무, 박자처럼 폭탄, 아니면 전에는 전작에서는 아니 이제 전작이네. DX,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에서 빔소드도 나왔거든요. 네. 다만 저번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햄님의 저 피치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운빨도 좀 중요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 실력도 중요하다. 자, 네. 저거를 맞추고, 자, 한번더 맞추나요? 자, 아, 다 복귀하는군요. 네. 이게 잉클링의 복귀 판정은 사실 도중에는 예, 공격이 기능이 없고 시작과 끝, 예, 이때만, 예, 그 복귀, 예, 공격 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가 어떻게 보면 무방비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궤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럴까지 복귀 방해가 간단한 캐릭은 아닙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일단은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보님의 저 잉클링 같은, 사실 무보님은 주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 잉클링이. 하지만 요즘에, 예. 단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캐가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뭐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후회를 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 모를 들어도 괜찮죠? 네. 자, 그리고 햄님께서는 사실 약간 굉장한 고수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아, 이거 잉클링의 지금 전면 특허 엿 특수기로 이제 롤러로 박은 다음에 그리고 또 스매시로 예, 앞 스매시로 날려버리는 게 약간 좀 빗나갔습니다. 리치가 좀 예, 잘못돼가지고. 자, 저 복귀하는군요. 네. 자, 저 붓이 안쪽에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잘 쟀어야 됐어요. 네. 무무님께서 아, 저거 빨리 때려야 된다라고 초급하시는 바람에 아, 저거 안 나가요. 안 맞아요. 약간 조금 의문스러운 공격이 나왔군요. 네. 미투수기가 발휘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잉클링이 그 악명이 자자하죠. 잉클링만 하면 VIP 쉽게 가더라. 또 잉클링 하니까 좋더라 하는데 사실 그 잉클링이 또 고수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또 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고수들 세계에서는 또 잉클링이 어떤 평입니까? 이게 이론상은 되게 강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전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터는 캐릭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프로 쪽에서는 입만 터는 캐릭터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에 가려진 숨은 똥캐일지도 모른다. 이게 롤러 때문에 강하다고 평가받는 건데, 저도 프로 쪽에서는 롤러는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복기를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기복기의 리치가 짧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또 16강전의 진출자는 햄님께서 진출하시게 되셨습니다.